kiss for you. 예. 안녕하십니까. 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. 오늘 소개할 매물은, 끝장 갔다가 지금, 요 산 넘어 지금, 오는 길인데, 요는 저, 고령군 덕곡면, 여기가 옥계리입니다. 옥계리인데, 제가 그 예전에 사줬던 땅인데, 이제, 기농기촌을 하려고 했었던 땅인데, 또 형편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또 못 오신다 그래서, 또 오늘, 영상을 또, 찍으러 현장에 와 있습니다. 예, 본 매물은 지금 그, 덕곡의 옥계리인데, 585평이고요. 요 2차선 물고 있습니다. 이 2차선은 고령 군도입니다. 군도. 군도인데, 예전에 이제 여기에 이제 도로를 포장해갖다 만들어 놨었었는데, 개발행 허가를 받았었는데, 이제 거기 건축 허가가 취소되는 바람에 원상복귀를 이렇게 했습니다. 요거는 나중에 저 위에 지금 현재 그 땅이 있는데, 개발행 허가 받아서 건축 허가를 내면은 요 도로는 바로 또 통과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. 안전을 위해서 원상복귀를 시켜준 상태입니다. 자, 요리 가면은 합천 해인사 가는 길이고, 이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고령읍내로 가는 길입니다. 자, 현장을 올라 한번 가보겠습니다. 요거는 좀 전에 말했듯이 개발행 허가 받아서 요거를 제거하고 진입을 하면은 됩니다. 요까지 전에 포장이 다 됐었는데, 자, 현장을 가볼게요. 자, 여기도 돌로 축대를 다 쌓아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농사를 안 짓고 있는데, 자, 한번 현장에 올라가 볼게요. 여기 올라가면 전망이 끝내줍니다. 혼자 경작하기에는 좀 버거운 평수지요. 이 평수가. 자, 나름 전망도 있고요. 여기가 농사를 안 지어서 지금 현재 묵답입니다. 으취! 자, 지금 보이는 저 위에 지금 하우스 있는데, 저 부분의 땅은 아니고, 지금 보이는 경계에 요, 요거가 이제 뒤편이고, 요쪽으로 다 이제 경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앞 전망입니다. 여기가 정동향이고요. 8m 도로 한 38m 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 앞에서 이제 차를 딱 몰고 이렇게 나중에는 올라오시면 되고요. 특히 여기는 산세가 아름다워서 고령군에서도 살기 좋기로 조금 유명하기는 좀 그렇고, 그냥 그런대로 그냥 살기 좋기로 그냥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예, 나름은 뭐 전망 좋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 585평에 평당 한 35만원에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데, 저 밑에 이제 하무 축사인데, 냄새는 지금 전혀 안 납니다. 아주 청정합니다. 여기가 지대가 높아서 냄새는 밑으로 깔리고, 몰라, 비가 조금 오면은 냄새가 조금 날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, 현재로서는 아주 공기 맑고 좋습니다. 농사를 안 지으니 막 엉망이다 지금. 예, 여기에 이제 여기가 문지역이고, 여기가 이제 보전관리지역이라서 건폐율 20에 용적률 80% 이래 나옵니다. 나오고, 여기에 이제 지을 수 있는 평수는 117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. 여기가 저 앞에 보이면 신축 전원주택들이 자꾸 들어서는 추세입니다. 여기가 뭐 조용하고 살기 좋아서 뭐 도시 계신 분들이 찾아오지 않겠나 이래 싶네요. 땅은 평평합니다. 여기에 땅은 따로 뭐
공사할 건 없고요. 저 밑에 도로 지금 옹벽 사재가 있는 저걸 철거하고 바로 올라와서 건축 허가를 건물을 바로 뭐 허가 어차피 뭐 되겠는 거고 건물을 바로 지면은 됩니다. 전기는 어차피 옆으로 지나가고 있고요. 상수도도 요 밑에서 마을에서 바로 땡기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니면 뭐 상수도도 좋지만 지하수도 하나 파도 되고 그거는 뭐 알아서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나는 뭐 전망이 좋아서 저 앞으로 좀 나가볼까요? 옛날에는 여기에 나락농사도 짓고 뭐 그랬다는데 밭농사도 짓고 그랬다는데 지금은 뭐 이 사촌분이 그 울산에 계십니다. 울산에 계신데 뭐 젊은 분인데 기농 하려고 하디만은 기농 기촌 하시려고 하디만은 요즘 뭐 그런가 봐요. 지금 그래서 좀 팔아달라고 갔는데 여기도 뭐 멧돼지 또 놀이터로 이용을 했네. 요놈들이 먹고도 없는데 뭘 이렇게 흙을 많이 팔았어요. 요놈들이. 예, 뒤쪽으로 와도 땅이 평평하니 아주 좋습니다. 자,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경계가 이거 좀 더 나가도 될 것 같은데 현재 경계는 바로 요 산이고 뭐 그래가지고 저쪽이 저기가 이제 남향입니다. 집을 뭐 주방향 보고 지도 되고 대부분 보니까 저 방향 보고 이제 집을 많이 짓네. 보니까 그거는 알아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알아서 그 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토질은 아주 좋습니다. 한번 보세요. 토질 좋아요. 네. 기름진 땅이에요. 농사도 아주 잘 되는데 요새 농사 지락하에 안질락하네 사람들이. 헐. 내가 그래도 나무는 좀 뭐 유지실을 가죽나무하고 한 두 개 심어놨다잉. 내가 심어놔라 그랬거든요. 농사를 안 지면은 관에서 전화 옵니다. 전화 오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좀 심어놔라 했지만 가죽나무 한 그루 하고 뭐 저기 이상한 나무 하나 더 심어놓고 이랬다. 예. 자, 여기가 경북 고령군 덕곡면 옥계리 전원주택 부지입니다. 혼자 집 짓고 하기는 좀 평수가 큽니다. 그래서 한 두 가구가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. 이 돌방구가 또 이 땅을 또 더 빛나게 해주네요. 엄청 큽니다. 이 바위가. 예. 아, 오늘 덥다. 자, 585평에 평당 35만원입니다. 이 동네는 매물로 35, 40, 뭐, 대충 없습니다. 그 정도 이상 나오면 나왔지, 그 밑으로는 매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. 그거 참고하시고, 고령, 성주, 대구 인근에 있는 땅값들은, 좀 소비자들이 보시기에는 좀 부담감이 가는 땅값입니다. 그러나 저러나 뭐 매매가 되는 걸 뭐 어떡해요. 예, 충분하게 그 땅 값어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정도 매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전번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취소당한 바람에 원상복귀 시켰는데요. 이 하나 부동산 꿀팁을 같이 드릴까요? 이 2차선 도로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. 한 3개 정도 됩니다. 종류가. 요거는 군도입니다. 군도. 군도는 가감 가속 차량 만들 필요도 없고 접도구역도 필요 없습니다. 그러나 지방도하고 국도는 가감 가속 그 다음에 접도구역 5m 정도 띄워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.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군도가 접해 있는 땅들을 사는 게 좋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.
왜냐하면은 군도 하고 지방도 하고 국도 하고 지방도 국도는 내가 공장을 짓거나 근린생활시설 하기에는 가감 가속 차량이 그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지적도상에 보면은 뭐 메다 5m 6m 이 정도 접해 있어 가지고는 허가를 안 내줍니다. 그래서 도시민들의 시골의 땅을 볼 때 도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땅을 보셔야 됩니다. 예, 그 점 유의하시고 시골 땅을 살 때는 그걸 확인하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. 요거는 군도이기 때문에 접도구역에 대한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. 바로 지금 개발행 허가 받아가지고 바로 여기서 뺑 돌아가지고 올라가면 됩니다. 저거 철거를 하고 고래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고령군에 있는 덕곡 전원주택 부지입니다. 두 사람이 사가지고 알콩달콩 그렇게 기촌생활 하시기에 아주 좋은 땅입니다. 예,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저는 또 전원주택을 또 하나 찍으러 갑니다. 늘 부동산 꿀팁을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세요. 전원주택 부지 좋은 땅이었습니다. 고령 땅 좋은 땅 감사합니다.